김상조 위원장은 헌법 질서에 없는 개인의 주식에 대해서 사라 팔아 팔아라 하는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인 발언과 그리고 법에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순환 출자나 우리나라의 그 삼성그룹의 삼성 생명이 전자를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을 불법인 것처럼 불온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주주와 이사에서 결정할 지배구조에 대해서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. 이는 그 자유시장 경제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위헌적이고 직권남용적이어서 이 사회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권력의 남용을 등에 대하여 규탄을 하기 위하여 이에 그 일반 시민들의 고발단을 모집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같이 들어가시죠.